우리가 친구라고? 장을 웃기는 소리 하네. 장을 보아 장을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보면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장애우나 장애인은 검색만 해봐도 알수 있어. 지식인이나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많아. 아 참, 장애자도 나와서 진짜 당황했죠. 맞다. 저그 사건도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저 예전에 애자라는 말도 들어봤죠. 애자. 진짜 크게 상처를 받았어. 아, 마상? 마음의 상처. 아까 말씀드린 표현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난 봐도 모르겠는데? 장애인과 어때? 개의치 않은 분들은 다른 단어들도 땡땡 인 말고 노인은 노우로, 한국인은 한국우로, 세계인은 세계우로 쓰세요. 다른 단어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우를 일반우로, 정상인은 정상우로, 예비 장애인은 예비 장애우, 비장애인은 비장애 으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른다면은 저는 뭐 여러분이 장을 우라고 부르는 거 인정? 그럼 여기서 우라는 의미는 뭘까요? 벗, 우예요. 장애인은 모든 사람에게 친구 같은 존재인가요?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과 저랑 친구? 좋아! 좋아! 너무 좋다! 모두에게 말놔도 되는 거네요? 야, 밥 사줘! 커피 사줘! 뭐해? 나이 상관없이 말가도 되는 거죠? 아,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나랑 친구니까 구독자 아닌 분들도 다 나랑 친구? 만약 장애인 중에 연장자나 뭐 어르신이 있어도 말까도 되는 거네요? 오! 너무 좋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말까고 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일 뿐이에요. 장애우, 장애자, 아니에요. 그리고 농인 청각장애인에게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병아리, 귀마거리, 사우정. 그 외에 웃자고도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병신, 애자, 전응아. 아무렇지 않게 던지죠? 이런 말들이 당사자들에게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욕을 욕으로 들려요. 이런 말들은 더욱더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좋은 말, 예쁜 말, 고운 말 함께 써요.